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아,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다음 주면 벌써 뽑히는 3월이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날씨도 많이 풀렸고요. 네. 그러고 보면 한 달 동안 또 착한 일도 많이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철 들었네요. 어머. 네. 언제 철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세월에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연예계에도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죠. 박태원 아나운서. 네, 바로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의 이 컴백 시점, 컴백 속도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같은 죄를 짓고도 오랜 시간 팬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스타들은 좀 손쉽게 이른 시간에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YG의 빅뱅이 3월에 복귀를 한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 시점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빅뱅의 멤버 G-Dragon과 대성 각각 대마초 후변과 교통인사사고 종결 이후 6개월과 4개월이라는 그런 짧은 시점에 복귀를 선언했다. 그래서 논란의 중심이 일고 있는 인데요. 과연 빅뱅의 컴백 시점 충분한 용서를 받고 이루어진 걸까요? 연예가 리포트 나우에서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연예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많은 클릭스를 기록한 연예가의 핫한 소식을 만나보는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한 주간의 연예가 핫클릭입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현장. 헐리우드 톱스타 리즈 위더스푼의 첫 내한 현장입니다. 연예가 중계와의 감동 만남까지 함께 하시죠. 두 분이 오셨습니다. 리즈 위더스푼 그리고 맥지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Hello. 안녕하세요. 발음 정말 좋죠? 첫 한국 방문인 두 분. 입국 현장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연예가 중계의 열렬한 환영에. 네, 하이. 네,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줬지만 아쉽게도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가더라고요. 도착 하루 만에 리즈 위더스푼이 푹 빠진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Kimchi. I had kimchi today. Yeah, okay. Delicious. 아. 김치의 매력에 푹 빠진 리즈 위더스푼. 이번 영화에서 완벽한 두 남자가 그녀의 매력에 빠지다 못해 목숨까지 걸었다고요. 크리스 파인, 톰 하디와 함께했습니다. Really yeah, they're both incredible actors, and Chris Pine is sort of more suave and sort of composed and charming. Tom Hardy's character is. He got the tattoos, and he's tough, and he's kind of thuggish, but he's also very sensitive and sweet. It's really interesting. Great movie to go with your girlfriends and say which one okay. would you choose. 오래전부터 한국 팬과의 만남을 바래왔다는 리즈 위더스푼. 내한 일정 내내 환한 얼굴로 팬들을 챙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녀에겐 한국 팬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대표작이죠. 금발이 너머해를 보고 실제로 법조인이 된 한국인 팬을 만난 적이 있다고요. To know that, you know, a movie could inspire someone to that end, and that was a big moment for me in my career. 올해 나이 36, 두 자녀의 엄마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법은 과연 뭘까요? I just believe in being healthy, and I try to teach my children to lead a healthy lifestyle, and. You know, we exercise, we play outside, and it's always nice to see people enjoy the film that you work so hard on. So, okay, they'll like it. 사랑해요, 코리아. 사랑해요, 리즈 위더스푼. 반가웠습니다. 더 이상 너무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방송을 접겠습니다. DJ DOC 멤버들과 전 멤버 사이의 법정 공방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하늘 김창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런 일 생긴 건 이거 마음이 좀 아프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도 박씨야. 사실 제가 봤을 때도요. 정한이 형이 박씨였거든요. 지난해 박치 발언으로 이하늘 김창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정환 씨. 지금 그의 심정은 어떨까요? 무혐의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정말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과 저와의 그 신뢰와 믿음으로 먼저 다가서야 이게 이루어지는 직업입니다.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약물 치료도 받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는 어떤가요? 약물 치료라는 거는 그냥 정신과 치료를.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박정환 씨. 이하늘 씨와는 앙금을 풀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전혀 연락이 없었다가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정이 났을 때